이 작은 점은 코코넛 열매입니다. 열매 속엔 물과 양분을 가득 채웠습니다. 껍데기엔 방수 기능이 있어 쉽게 썩지 않고 물 위를 떠다니죠.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넉 달. 그 안에 싹을 틔울 땅을 찾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항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열매 속의 물과 양분은 점점 떨어져 가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 시간. 바닷속에서 그들이 깨어납니다. 늘 조용히 바닷속의 배경처럼 존재하던 그들. 산호입니다. 산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춰져 있던 촉수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의 동물적 본능이 깨어나는 시간. 입을 벌리면 사냥이 시작됩니다. 목표는 산호숲을 떠다니던 눈처럼 작은 플랑크톤들. 촉수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밤은 산호가 사냥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날이 밝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진 산호숲. 바다 거북이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산호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사체는 가루가 되어 허공에 부서집니다. 바다 거북이 먹고 있는 것은 산호 속의 조류입니다. 영양가가 풍부한 부분이죠. 이 작은 점들이 바로 주산텔라라고 불리는 공생 조류입니다. 빛을 받아 산소와 영양분을 만들어내죠. 동물인 산호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광합성의 시간을 기다리며 계속 항해 중인 코코넛 열매. 누가 그를 도울 수 있을까요? 바다 위와 바다 속을 연결해 줄 주인공입니다. 돌출된 입이 앵무새 부리를 닮아 페러피시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름에 걸맞게 날카로운 입으로 산으로 갉아먹습니다. 살점에 뜯겨나갔지만 산호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페러피쉬의 배설물엔 소화되지 않은 산호 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페러피쉬의 몸을 거쳐 다시 바다로 나온 산호는 모래알보다도 작은 알갱이가 되고 모래보다 가벼워서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페러피쉬 한 마리가 1년 동안 먹는 산호는 약 5톤. 그리고 1톤의 고운 가루를 배설합니다. 멀리까지 밀려나 얕은 바다에 쌓인 이 산호 가루는 섬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섬에 상륙한 점 위에 새로운 선 하나가 싹 텄습니다. 코코넛 열매가 뿌리를 내린 땅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먼 바다에서 밀려온 모래가 쌓이기를 반복하면 작은 모래섬은 점점 더 커집니다. 모든 물은 움직입니다. 봄이 되면 얼음 속에 갇혀있던 영양분이 풀려납니다. 풀려난 영양분은 움직이는 물을 따라 아래로, 더 아래로, 가장 낮은 곳까지 퍼져나가죠. 작은 실핏줄들이 모여 마침내 도착하는 푸른 심장. 영양분을 수혈받은 봄의 바다에는 색색의 꽃이 피어납니다. 지구 밖에서도 보일 만큼 만개하는 이 꽃의 정체는 플랑크톤입니다.
땅에서 온 영양분으로 광합성을 하며 바다 표면에서 자라는 풀이죠. 바다 생물 대부분이 이 풀을 먹고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 땅에서 온 영양분이 줄어들면 만개했던 꽃은 시들어 점점 아래로 가라앉고 영양분은 바다 깊은 곳에만 쌓이게 되죠. 하지만 바다는 결코 한쪽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깊은 바닷속 물을 길어 올리는 동물 덕분이죠. 만타가오리는 날개 길이만 7m에 달합니다. 몸무게가 1톤이 넘는 이 거구는 해저 1000m까지 잠수했다가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갑니다. 수면 근처에는 그의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입을 벌리고 먹이를 빨아들이는 만타가오리. 먹이를 구하기 위해 가장 깊은 곳부터 얕은 곳까지 수없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움직이는 동물이 또 있습니다. 새처럼 날아올랐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파동을 일으키는 동물. 짝짓기를 위한 구애 행위라는 추측도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이 커다란 바람과 파도가 바닷물을 뒤섞는 만큼 수천 마리의 움직임이 모여 바닷속의 영양분을 순환시킵니다.
모든 물은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도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움직임. 수심 2,000m까지 잠수할 수 있고 적도에서 극지방까지도 이동하는 고래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움직이는 물질, 동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인지도 모릅니다.